부모에게 가장 고려하는 자식 세 명. 돌아가시고 제사 잘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밥도 못 드시게 하지 마세요. 하늘이 그리 멀어 못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전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10시경이었다고 합니다. 노인 부부 한 쌍이 슈퍼를 밤늦게 찾아왔답니다. 배가 고프다고 돈을 주고 빵과 우유를 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퍼 주인은 슈퍼 앞 평상 위에 빵과 우유 그리고 거스름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늦게 오신 노인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인은 주변에 어제 제사를 지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웃은 부모님 제사를 일찍 지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오시기도 전에 제사를 지내고 끝낸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저녁 일찍 제사를 지내는 경우 부모님이 오실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오실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기 약 한두 시간 전에 향을 피우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제사에 일찍 오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신 어머님 제사를 일찍 지냈는데 며느리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향을 일찍 피웠어야지라고 나무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향을 일찍 피웠다고 합니다. 향을 일찍 피우면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자식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불효 중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식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고 짜증부터 내는 자식입니다. 예전 나이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 아버지 저것은 무엇이라 합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같은 것을 가지고 저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또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저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언성을 높이며 아버지의 같은 것을 세 번이나 물으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야 너가 어릴 적에 너는 아버지에게 같은 것을 열 번을 묻길래 나는 열 번 다 똑같이 말해 주었는데 너는 세 번 만에 화를 내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자식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말인데 이상한 말만 하신다고 언짢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주 하시는 말도 아닐 텐데 어쩌다 찾아뵙는 부모님. 아들이 반가워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속을 모르고 성질 부리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후회 많이 합니다. 괜히 나중에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맞장구도 쳐주고요. 두 번째 불효는 부모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며 농과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을 하루 같이 일하여 자식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굽어지고 팔다리가 아픕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파하는 것이 힘들겠지요. 하지만 연세가 든 부모님은 다릅니다. 매일 일하는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그렇게 농과 밭을 일구어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여 얻은 것으로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자식들은 자기가 보기 힘들다고 부모님을 꾸짖듯이 일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아프다고 하지만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굽어진 등이며 허리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닌 것을 부모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매일매일 논밭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는 것을 참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자식들이 다 할 테니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면
부모님들이 행복해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자식은 효도한다는 핑계로 못하게 하는 것이 큰 불효입니다. 일하는 것이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시면 돌아가시고 많이 후회합니다. 첫 번째 불효는 시골 땅 팔고 도시에서 같이 살자는 자식,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부모님 삶의 터전인 시골을 나이 들어 도시로 가서 살자고 한다. 평생의 고향인 시골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도 아닌데 버리고 가자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돌아가야 하는 곳이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자고 합니다. 어릴 적 도시 생활을 경험한 분들은 잘 알 것이다. 시골 촌놈이라고 얼마나 많이 놀렸나요? 도시의 생활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린다. 하물며 농촌의 어르신들이 도시 생활에 적응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 아니, 적응을 하지 못한다. 저의 어머니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곳이 9층으로 알고 계신다. 그러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도시로 간다면 할 일이 없다. 시골에서 매일 바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할 일도 없으면 바보가 된다. 시골에서는 바보가 아니었는데 도시로 오면 오갈 데 없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왜 평생을 편안하게 계시는 부모님을 새로운 환경에 던지려 합니까? 자연과 함께 평생을 생활해 오신 분들입니다. 매일이 행복한 시골 생활입니다. 그런 일상을 깨뜨리고 도시에서 자식과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 나이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며느리 눈치 보게 만듭니다. 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나이든 부모님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도시의 속도가 빨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시에 소음이 너무 많아 생활이 힘듭니다. 도시는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웃을 대하기 힘듭니다. 왜 평생을 같이 한 시골 친구를 떠나 다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도시로 모시고 올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크게 불효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편하게 하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 뜻대로 하시게 두는 게 효도입니다.